현대차가 내년 상반기 소형 SUV를 출시합니다. 현재 소형 SUV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쌍용차의 티볼리를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키우고 있는 사내벤처 C랩이 내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7에 출격해 IT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해 피부 상태를 진단해주는가 하면 안경 없이 3D 영상을 보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쏟아집니다.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자동차 사고 보험금이 현실화됩니다. 내년 3월부터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 보험 사망보험금 한도가 최대 8천만 원으로 2배가량 높아집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후 달러 가치가 고공행진하면서 달러 ELS와 펀드 등 달러 투자 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 소형 SUV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명 OS인 신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소형 SUV 시장을 잡겠다는 건데요. 현재 국내 소형 SUV로는 티볼리와 QM3, 트렉스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국내 소형 SUV 시장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프로젝트명 OS인 소형 SUV 신차를 내년 상반기 출시하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두 가지 색을 혼용한 투톤 루프칼라 등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사륜구동 등 든든하고 민첩한 주행 성능, 높은 연비 경쟁력을 OS의 차별점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OS에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과 1.6 디젤 엔진이 탑재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전륜과 사륜구동, 디젤 모델은 전륜구동 등 세 가지 트림입니다. 동급 모델 최초로 7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보입니다. 현재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는 쌍용차의 티볼리가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르노 삼성의 QM3, 한국 GM의 트렉스가 경쟁 중입니다. 현대차는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 중인 소형 SUV 시장에서 OS를 앞세워 내수 침체를 극복한다는 각오입니다. OS 양산을 위해 현대차는 2,200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울산 1공장에 다차종 생산 설비를 구축합니다. 울산 공장은 엑센트, 벨로스터 두 개 차종과 함께 OS 생산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OS 돌풍을 일으킨다는 보관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로 이미 인도와 러시아 등 신흥 시장에는 크레타를, 중국과 유럽은 iX25를 전략 차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OS는 북미 시장을 집중 공략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해 얼굴 피부를 진단하는 소형 기계, 또 안경 없이 3D 영상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커버.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말부터 사내 벤처를 육성해 왔는데요. 이를 통해 개발된 아이디어 제품들을 세계 최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17에서 대거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어린이가 장난감 버튼을 누르자 태블릿을 통해 레고로 만든 자동차 사진이 다른 어린이들에게 공유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어린이에게 장난감을 자랑할 수도 있고 조립 설명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이 손바닥만한 피부 측정 기계를 얼굴에 대자 스마트폰의 피부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 기계로 얼굴의 수분과 홍조, 멜라닌 지수 등의 상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얼굴에 붙이는 패치를 통해 필요한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기계는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피부 속 문제점을 사전에 알려주고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모두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을 통해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말부터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습니다. IT와 키즈, 뷰티 등이 결합된 제품들은 다음 달 5일부터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7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C랩을 거쳐 창업한 벤처기업들 제품들도 CES 2017에 나옵니다. 스마트 기기의 메모나 정보를 메모지에 인쇄하는 소형 프린터와 안경 없이 3D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바일형 커버 액세서리 등입니다. 삼성전자는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키즈와 뷰티를 넘어 분야에 제한 없이 IT 신기술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 보험 사망 위자료가 기존 최대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2배가량 높아집니다.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등도 일제히 오르고,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환자에게 최대 60일까지 지원하는 입원 간병비도 신설됩니다. 이 법원 판례의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자동차 피해 보험 지급액이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현실화되는 건데요. 이 개정된 표준 약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더 시행됩니다. 이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피해로 인해 낮은 보험금 지급액을 받거나 자비를 들여가며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타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자동차 대인 배상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 후유 장애 보상금 인상입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최대 4,500만 원으로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사망자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최대 1억 원까지 인정합니다. 이마저도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에서 90% 수준의 합의에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고쳐 60세 미만의 사망 위자료를 최대 8천만 원으로, 60세 이상은 5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망 위자료뿐만 아니라 노동 능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기존의 2배가량으로 인상하고, 장례비도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현실화된 만큼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도 평균 1%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우입니다. 최근 달러 주가연계 증권, 주가연계 펀드 등 달러에 투자하는 상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후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이에 따른 환차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달러 가치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20일 한때 103.65포인트까지 올라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200원대로 올라섰고 1300원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추가 상승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달러 환매 조건 부채권 RP, 달러 주가 연계 증권 ELS, 달러 투자 펀드와 달러 표시 채권 등 달러 강세 때 유리한 달러 투자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 5월 강달러 시대 투자 가능 상품으로 내놓은 달러 ELF는 출시 후 6개월간 약 2억 달러의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KB 하나은행이 작년 4월 판매를 시작한 달러 ELS 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누적 판매액이 5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달러 RP는 달러 투자 초보자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증권사가 보유한 달러화 채권을 투자자에게 나눠 팔고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되사주는 구조입니다. 수익률은 연 1% 안팎이고 단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달러 ELS는 일반 ELS 상품과 구조는 같지만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바꿔 투자하는 상품으로 주가와 달러화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총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차 출근제는 직원이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7시까지 운영하는 일부 탄력점포의 경우 2교대 출근을 도입했습니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등 지역에 따라 영업시간을 달리한 애프터뱅크를 늘리고
직원들이 원격 업무를 볼 수 있는 아웃바운드 라운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은 업무에 따라 아예 재택근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본점에 있는 3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차 출근제를 진행 중입니다. 은행들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다양한 근무 형태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무엇보다 가사와 육아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취약전인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38%로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절반이 넘는 52%, 중고등학생을 둔 가구는 비율이 58%까지 올라갑니다. 육아 부담이 가중되는 자녀의 취약전 시기에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두드러진 겁니다. 유연 근무제가 안착되면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미혼인 직원들도 자기 개발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은행권에서 유연 근무제가 안정되게 뿌리내릴 경우 산업계 전반의 근무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화폐가 아닌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며 거래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이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을 증권사 계좌에 예수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전문 핀테크 업체 코인원은 최근 대신증권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예수금 입금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예수금 입금 서비스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원화나 달러로의 환전 없이 바로 증권사 계좌에 예수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나 금융사에도 속하지 않고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빠르고 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인원은 바로 이러한 비트코인의 장점을 활용해 대신증권의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으로 비트코인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증권 투자업과 가상화폐 업계가 정식으로 협력하여 탄생한 서비스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트코인 예수금 입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신증권의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 크레온을 통해 입금 계좌를 선택, 입금할 비트코인 수량을 입력하고 입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QR코드 형태로 표시되는 본인 전용 입금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에 따라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원화로 환전돼 예수금으로 입금됩니다. 1회 입금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최소 0.1비트코인에서 5비트코인이며 오늘 기준 1비트코인은 달러 기준 약 908달러, 우리 돈 112만 8천원 정도입니다. 코인원은 현재 한국정보통신과 협력해 한국정보통신 물품거래 시스템에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달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온 뒤 강남 재건축 등 분양시장과 재고 아파트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폭락은 없다거나 5년 대세 상승의 초입으로 일시적인 조정이다 라는 보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금융 규제를 내놨고요. 또 입주 물량은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 금리까지 올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년 부동산 시장을 두고 좀 우울하거나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인데요. 자,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나 폭락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대세 상승의 초입 단계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 관심 끌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5년 대세 상승 논을 제기하는 전문가는 부동산 정보 업체 중에 하나인 닥터 아파트의 오윤섭 대표입니다. 오 대표는 최근 내놓은 저서인 앞으로 5년 부동산 상승장은 계속된다에서 부동산 대세 상승의 초입이라면서 5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가 5년 대세 상승을 주장하는 근거는 수급입니다.
즉 공급 부족이 해소되어야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2010년부터 줄어든 공급 물량이 2014년까지 지속이 됐고 2015년부터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리고는 있지만 공급 계획에서 입주까지는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승장이 5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전후까지 아파트 가격은 가다서다를 반복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이 대세의 상승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며 이 강보합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김열매 현대증권 애널리스트의 연구인데요. 지난 9일 보고서를 통해서 전세난과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내년에도 강남 4구 재건축이 전세난을 심화시킴으로써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5% 정도로 시중금리보다 높다 보니까 임대인의 월세 전환 요구가 전세 세입자의 매매 전환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도 강보합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내년 서울 강남 4구의 재건축 현상 재건축으로 인해서 2만 가구 이상이 멸실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아파트 순증가분은 올해 1만 1천 가구에서 내년 5천 가구로 감소한다는 것이 강보합론의 근거입니다.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부동산 시장 약보합을 예상하고 있는 것과 좀 대비가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규제 대책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분양권 시장이나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고 또 서울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갔고요. 이런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대출 규제 강화와 미국발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국내 전국 불안 등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얼마나 내릴 것이냐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내년 부동산 시장을 약보합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이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가격이 0.8%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 더 비관적으로요. 내년이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전문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상환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의 예측인데요. 내년을 기점으로 60년 가까이 지속돼왔던 부동산 가격 상승기가 마감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본부장은 최근 부동산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부동산 시장 예측서를 내놨는데요. 대세 하락의 배경으로 고령화와 성장 정체를 꼽았습니다. 그는 저성장 저물가 시대를 거쳐서 2030년부터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장과 물가를 반영하는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최근 이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들이 있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설 선물 세트가 늘어난 가운데 백화점 선물 세트로 돼지고기가 등장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진행 중인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 행사에서 삼겹살 1kg과 목심 500g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를 4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연탄불고기 전문점과 제휴해 마련한 돼지고기 불고기 선물 세트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백화점 선물 세트를 돼지고기로 구성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했고 청탁금지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객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 세계 최초로 72단 3D 낸드 플래시 양산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초고용량 테라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부터 48단 3D 낸드 플래시 제품을 양산한 데 이어 72단 제품 개발을 2017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 이천 사업장에서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에 두루 쓰입니다. 3D 낸드 플래시는 2D와 비교해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셀을 저장할 수 있어 원가 절감에 유리합니다. 또 적은 전력으로 동작 속도가 빠르고 수명도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64단 3D 낸드 제품을 올해 4분기부터 양산하기로 한 데 이어 일본 도시바도 64단 낸드 제품 양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연말 송년회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BC카드가 지난 한 달간 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치킨집이나 호프집 등 주점에서 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8.6% 줄었습니다. 결제 건수도 10.4%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정식집과 일식집, 중식당 등 요식업 쪽에서의 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해보다 4.1% 늘었습니다. 음주가 중심인 술집보다는 저녁 식사와 반주를 함께할 수 있는 식당을 많이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값이 비싼 음식점도 이제는 찾지 않습니다. 한정식집의 카드 이용액이 17.9% 감소하고 갈비 전문점과 일식 횟집이 각각 14%, 4.7% 줄어든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음식점은 4.9% 늘었습니다. 결제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오후 7시부터 9시 이전에 결제한 비중은 2014년 53.9%에서 올해 56.9%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9시 이전에 1차에서 모임을 끝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시간당 1,941명꼴로 집계돼 올해는 사상 최대인 1,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이 과거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맞벌이 중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 비중이 외벌이보다 10%포인트 이상 적었고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부부보다 아이를 덜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과 충남의 각 지자체 등이 해마다 열던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독감 등 탓에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일부에선 행사 진행은 하되 규모를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대구에서 익명으로 수억 원을 기부해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은 한 60대가 올해도 성탄절 즈음에 1억 2,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10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충청도도 5에서 10, 서울, 경기, 강원, 영서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밤이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면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들이 많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 5에서 20, 많은 곳은 30cm나 오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산간 지역으로도 2에서 7cm가 예상됩니다. 충북 북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과 제주 산간에도 1에서 3,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도 1cm 내외의 눈이 오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새벽부터는 점차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는데요. 따라서 이번 비나 눈은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낮이 되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비나 눈이 그친 뒤 내일 낮부터 추워지기 시작해 모레 아침에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오다 새벽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낮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눈은 종일 이어지겠고요. 역시 낮부터는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눈이나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눈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눈이나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눈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또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